와, 진짜 더럽다. 더러운 게 나오나? 너무 나와. 와, 너무 더러워요. 아니, 이거를 보고도 닦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실까요? 네네네. 상관없습니다. 답답해. 뭐 회사하셨죠? 공개합니다. 여기서 언박싱을 해보세요. 아, 언박싱 해봅니까? 네. 그렇다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호, 유리창 로봇 청소기. 진짜 1년을 쫄라가지고 산 겁니다. 아, 이게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맞아요, 비싸요. 저 유리창 좀 닦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빨리 해보자. 바로? 설명서를 봐야죠. 걸레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금방 더러워지니까 하나로 한 번에 청소를 못하겠죠. 이거는 안전고리. 이건 아답터. 이건 선. 선이 길다 하죠. 길어야지. 아, 이걸로 미리 뿌려놔야 되나 보다, 저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착.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와, 진짜 이렇게 더럽게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걸 왜 1년 만에 사주셨죠? 이거는 지독하게 안 사도 돼. 아, 이건 안전끈이야? 네. 이게 얘가 안 떨어지겠죠? 붙었나? 붙었나 봐요. 붙었다. 오, 깨끗해지는데? 그러니까 깨끗해지네. 오빠, 근데 워낙에 더러워가지고 이게 닦고 가면서도 지저분하다. 와, 이거 짱이다. 알아서 저 끝으로 간다 그랬는데. 유리창 세정액을 사면은 이게 더 깨끗하게 되겠지? 그러겠죠? 근데 생각보다 안 시끄러운데? 밖에 있으니까. 엄청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네. 엄청 예술 작품 같이 되고 있다. 뭔가. 근데 워낙에 더러워가지고 한번 하고 새 걸로 한번 다시 해야 될것 같아. 그러겠죠? 좋네, 생각보다 효과가 아니, 있다. 그렇게 1년 동안 반대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보다 깨끗하네. 밖에 좀 그래도 투명하게 보인다. 아니, 눈이 와도 안 보이고, 비가 와도 안 아니, 보이고. 이게 눈이야 뭔지야 이런 느낌이지. 이게 눈이야 뭔지야 이런 느낌. 좋다. 좋네요. 내가 볼때 우리 아파트가 지어진 이래로 아마 한 번도 안 닦았을 거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묵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워. 신세계입니다. 한 세네 번은 닦아야 될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한세번 돌려, 얘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걸레를 마른 거를 다른 다음에 세정제도 뿌리고 한 바퀴 돌리면 엄청 깨끗해질 것 같아. 아니, 생각보다 끝까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지? 아, 이제 그 정도는 다 되죠. 아주 엄청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걸레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뭉쳐봐. 기다려요. 인펀으로 조정을 하는 네. 겁니까? 걸레 체인지. 원래 체인지 하겠습니다. 원래 채. 한번 닦았는데? 오우. 와우. 걸레가 아주. 와우. 와우. 엄청 더럽네. 진짜 이거 가족들 집에. 순회공이야, 순회공이야. 순회공연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닦고 싶은데 못 닦는 사람이 엄청 많을 테니까. 그렇지. 순회공연 한번 갑시다. 갑시다. 다시 2차! 2차! 올라가! 오, 확실히! 오! 올라간다. 중력을 거슬러. 이거 너무 신기하다. 힘내라! 그럼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저희는 가구를 좀 옮겨볼까요? 가구를 왜 옮긴다고요? 갑자기 고개를 돌리죠? 얘가 죽은 건지 살았는지. 죽었어, 죽었어. 얘는 죽었어. 어떡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었어. 죽었나요? 아, 이미 죽은 지 오래야. 얘는 갔습니다. 안녕. 오늘은 집을 구조를 좀 바꿔봅시다. 꺼볼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아주 예뻐졌다.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거실 테이블로 쓰려고 했던 아이가 이렇게 갔습니다. 아, 지금 전선이 보이는 게 매우 꼴백인데요. 저 선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가습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아직도 열일하고 돌아가시고 있는 청소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의 진하게 남아있는 얼룩은 세정제를 뿌리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네. 그래도 드디어 밖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여기도 빨리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거 대비가 너무 심한데? 닦은 데와 안 닦은 데가? 오빠 닦은 데는 유리창이 없는 느낌이야. 여기서 보면 진작에 살걸. 그치 오빠? 좋지? 와이프 말을 듣길 잘했지? 네. 웃어라 웃어라. 아이 신나. 너무 신난다. 이걸로 바닥 닦는 것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봐. 저희는 바닥이 타일이기 때문에 얘가 바닥도 된대요. 한번 해보자.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잃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가야 돼요. 뭘로 간다? 나 이리로 간다. 어쨌든 이렇게 바닥 청소도 됩니다. 근데 어디가 앞이고 뒤야? 모르겠다. 근데 이거 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안 쓸 것 같은데? 그지? 지금 사이를 청소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끄럽긴 하다, 근데 확실히. 그래도 막 죽을 정도는 아닌데? 죽을 정도로 만들진 않겠죠. 아니, 그니까 청소기 돌리는 정도의 소리? 맞아. 청소 용품을 소개해드린 네. 김에 저의 아주 꿀템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맞아. 이 쓰리갈비라는 거예요. 쓰리밖에가 빈데 이거 진짜 강추예요. 특히 이거는 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러그가 있는데 털이 엄청 껴요. 근데 러그를 맨날 빨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이거를 제가 못해도 2, 3일에 한 번씩은 하는데 봐보세요. 이게 이렇게 긁으면 털이 모이거든요? 털이랑 머리카락 같은 거. 머리카락. 여기 요 봐보세요. 짜라자라잔. 이렇게 털이 쌓인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진짜 강추템.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입니까? 저 진짜 별 다섯 개요. 청소기보다도 좋다? 네! 청소기로는 이런 작은 미세털은 잘 안 돼요. 돌돌이도 잘 안 되고 쓰리갈비의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쓰리갈비 아니, 진짜 원합니다. 뻔뻔하시군요 아주. 에? 쓰리갈비 원합니다. 봐봐 뿌옇지? 밝지? 차이가 나잖아.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너무 깨끗해졌어. 비포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원래 깨끗하지 않았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며칠 전에 눈이 왔잖아요. 네. 근데 눈이 온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희 집 창문이 더러웠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만족. 저는 이 로봇 창문 청소기를 강추합니다. 강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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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가 있는데 자주 쓰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 친구나 가족들이 함께 구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